번째 하나입니다. 174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건부 허가입니다. 양가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 영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기반시설부터 조경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게 기환경이 되게 됩니다. 기환경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할 수 있고 조건 부칠이는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조건 허가는 면적에 관해서나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한 때는 조건 붙일 수 없고 기반경에 대해서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조건 붙일 때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는데 얘를 잠깐만 확인해 놓습니다. 의견 청취는 기본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 구하는 것을 의견 청취라 표현하게 되는데 상급 관청에 하급 관청에 의견 듣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견 청취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있다면 승인이라 표현하고 대등 관청일 때는 협의란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행정청이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허가 절차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주민 의견 청취는 없지만 3개의 경우에는 특광시군이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조건부 허가 시에는 어떤 조건 붙이게 되었을 때 신청한 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제주도의 녹지병원에 대한 병원 허가를 내줄 때 몇 월 며칠까지 개원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날짜 위배했기 때문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조건부가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2년, 10년, 20년이 있는데 20년 되는 다음 날에는 효력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못되고 2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때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지목,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면은 매수 청구이지만 실질은 수용 청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수 청구가 거부당했다고 하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3층 이하의 광해 단독택과 1종, 2종 근린 생활설을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두 가지 상황에 해당되게 되면 해당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지 확인 고자 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의견 듣고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시행자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시는 게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듣고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가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등장하게 되는 의견 청취가 되게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이 두 가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공공시설 귀속에 대해서는 별개를 하더라도 조건부가 시에는 누구의 신청한자의 의견 들어야 되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자 한다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시행자의 의견은 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이행보증금입니다. 여기 이행보증금과 관련되어서는 민간은 조건을 이행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박스 두 줄 위에 단서 차셨죠.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없다.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하는 개발행위 2번 공공기관 그리고 3은 공공단체인데 지방공사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이행보증 예치한다 안한다? 안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6번 차셨죠. 이행보증금 반환 차셨죠.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 받은 때 준공검사 추정했습니다.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 통과한 때만 반환하는 것이지 조건 이행했다고 준공검사 전에 미리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반환 시기는 언제이다? 준공검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준공검사와 관련된 대상은 네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178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안 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 한번 해나가실 겁니다. 지금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말 찾으셨죠. 잠깐 얘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개발행위란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것을 개발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사업이 결정된 장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부지라고 개발사업이라면 개발구역이라며 정비사업이라면 정비구역인데 이곳에 건축물 건축 등을 하게 되면 누구의 의견 청취해야 된다? 시행자 의견 청취하고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6개를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공사 수반하는 것 4개, 공사 없이 할 수 있는 것 2개입니다. 분할 적지의 경우에는 준공사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이 우리 시험에는 참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4개입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재난과 관련되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시는 게 공공이 시행하게 되는 분할입니다. 그래서 분할 주체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얘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작위한 토지 형질변경 앞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신청한 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것으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 지정 대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에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에 건물 건축하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 중에 기반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생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얘는 예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파트 다시 보실 겁니다. 공포만 한번 돌아야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내용 이해하는 게 좀 수월한 편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앞에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이라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환경에 관한 서류 중에 기반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우는 생략된다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게 되면 15일 이내 허가 불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개발행위는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 특권시군 국토는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나오면 바로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일반적인 기준, 원칙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면적 요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 기억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기준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상공은 시가용도로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녹간농자의 경우는 비개발용도이거든요. 그중에 유보용도에 해당되는 자계생,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뒤에 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과 착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런 곳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계생을 제외한 나머지 녹간농자라고 하면 보전용도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자 할 때 허가 처분하고자 할 때 사전에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 의견 청취에는 주민 의견 청취는 있다 없다. 제발 없다 해주십시오. 내가 살 집을 만드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대신 개발의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기환경에 대해서는 조건 붙일 수 있죠. 조건부 허가 시에는 개발의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곳이 도시군 계획 사업 장소에 이루어지는 건축물 건축 등이라고 하면 누구의?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그리고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문제라면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민 의견 등 제외한 세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만약 주민 의견 청취 거쳐 주민 의견 듣고 허가 처분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걸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건 허가 시에는 기환경에 관한 문제 발생했을 때 조건 붙일 수 있죠. 만약 이 조건부 허가 대상인 자가 민, 간인 경우에는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뭐라 한다?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춰 허가 처분하고 공사가 개시되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면 준공검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섯 가지 개발행위 허가 사항 중에 준공검사 대상은 네 개입니다. 분할하는 것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가 좀 기억하고 계실 내용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 나오는 게 있다면 이게 제일 만만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서술 내용들을 시험에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으로서 허가 신청 시에 기환경 서류 제출해야 되죠.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말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탄력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얘를 시험에 냈거든요. 면접 조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젠 크게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이쪽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생길 때는 심의. 녹과 농작의 경우는 심의 절차에 거쳐 강화만. 심의 거쳐서 강화한다. 강화 또는 안 한다. 이 말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성장관리방안은 특광촌을 수입하는 행정계획인데 수립하여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작년에는 대상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해주실 것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될 내용. 필수사항은 몇 개이다? 네 개. 기반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배형색, 높이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올해 하실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차시였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중앙부터 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심의 추천했습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한 차례만 2년, 한 차례 2년 추천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주실 것은 사실 얘는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것을 보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건드릴까봐 그냥 책에 있는 나온 수대로 해나가십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 허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 허가 받음으로서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거든요.
허가가 제한된다고 하면 나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유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대충 처리해도 된다? 전문가의 의견 듣고 결정해야 된다. 전문가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란 말을 쓰게 된다고 하면 중요한 사유재산권에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 의견 듣고 처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중요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할 때 거치는 사전 절차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반개별 집행계획 수립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없다. 그때는 없습니다. 반개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만 거치고 단계 집행계획은 토지에 대한 계획입니까? 돈에 관한 계획입니까? 돈. 재정계획이라고 하면 대학 교수들로 모여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요한 행정계획 수립하는 때는 또는 중요한 행정처분하는 때는 심의 절차 반드시 거치지만 돈과 관련된 단계 집행계획에는 도시계획의 심의 절차 생략하고 건너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자는 권리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처분으로서 심의 절차 거쳐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저 개발행 허가 제한직으로 지정된 곳에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하면 개발행 허가 제한을 최초 지정할 때는 원래 내가 살 집 만들 수 있었죠. 개발행 허가 제한직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중년에 가능하다가 이제는 건물 건축하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게 될 때는 재산권 침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건물 건축하는 것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걸 연장하게 되면 연장한 결과 똑같이 건물 건축할 수 없거든요. 상황 변화가 없죠. 기간은 연장되었지만 심하게 권리침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2년 기간 연장하게 되었을 때 심의 절차 거치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동일한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심의 없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최초 개발의 허가 제한하는 때는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지만 기간 연장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생략한다. 생략하고 1회 1년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것은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이미 우리 파악하셨습니다.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얘는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박스를 보십니다. 1번입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면 이곳은 꼭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벽계수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청산리 하면 벽계수가 나와야 되고 우리 공법 시간엔 청산리 하면 녹계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저 청산리 하면 녹계수란 말이 나왔을 때 바로 우리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잘 자라고 있거나 새들이 잘 자라고 있는 곳. 그래서 지리산에 반달곰 서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량 농지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면 이곳에는 아파트 공장 개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청산야면 녹개소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환경 경관 추만 쳐놓습니다. 기환경의 환경입니다. 그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래서 환경 오염이 심할 상황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변경 동일해놓습니다.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예상되는 지역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5번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그래서 이 3, 4, 5 묶어놓으셨다고 하면 이 3, 4, 5가 기, 지, 개입니다. 우리 기지개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직 다 공부 안 하셨지만 11시부터 또는 1, 2부터 함께 하셨다고 하면 저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몇 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하지 않으면 몇 년 되는 다음 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 그래서 우리가 치료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네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그리고 도시군계획설부지는 20년 되는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지되어야 되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지되었다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얘는 그냥 총론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무엇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곳에 계획과 관계없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헛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하면 3년 내 뭐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기 전에 계획 수립 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개발하게 되면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 계획 수립될 때까지 함부로 개발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 변경되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결정 중이라고 하면 행정청이 해당 용도 지역이 종전의 녹관 농자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주상공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하면 이곳의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안 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청산야면 녹개수란 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지개란 말 보게 되면 이 세 곳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 계획 수립될 때까지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이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개라는 말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 군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도 도시 군 단위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살펴주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분수입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라고 하면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변경을 결정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죠. 그래서 이쪽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계획 수립할 수 있죠. 계획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광시군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하는 자가 국토교통장관 도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브리바디란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행정청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다 외우시고 아니면 에브리바디라도 기억해 주셔서 이때는 특광시군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번에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나는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하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유재산권 침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의견이 분산될 일이 없거든요. 동일한 의견만 들릴 상황이라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뻔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안 한다라는 것을 좀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한은 몇 년? 3년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1회 2년 범인의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저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청산리 하면 녹개수란 말 쓰실 때는 계획 수립하는 지역이다 아니다. 녹개수는 계획 수립 중인 곳입니까? 계획 수립 안 하는 곳입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 행위로 환경, 경관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계획 수립 중이다. 계획 수립과 관계없다. 계획과 관계없는 장소이죠. 그래서 1, 2의 경우는 계획 수립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 연장 못하는 것이고요. 오직 계획 수립하고 있는 기, 지, 개. 아 졸릴 때 기지개 한번 하지 않으십니까? 저 기지개 이 세 가지 경우는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만 1회 2년 범위의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최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몇 년? 5년. 그래서 만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최대 5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녹개수란 말 나오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1과 2는 계획 수립되는 장소이다 아니다. 계획과 관계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최대 제한 기간은 3년이고 3, 4, 5 묶어놓으시고 묶여 있으시는데 그 3, 4, 5라고 하면 최대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3, 4, 5에 해당되어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된다 생략한다. 그것까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제한 절차와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심의란 말 보고
의견 청취란 말은 있지만 저 의견 청취는 학업 행정청의 의견 듣는 것이지 주민 의견 청취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한 장 옮기십니다. 이번 시간에 이게 끝나실 겁니다. 182페이지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 설치 찾으셨죠? 15분이면 끝나십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개발밀도 관리구역 찾으셨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우선 2번 보시게 되면 지정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주상공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곤란 추정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입니다. 이 용도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어려운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특광시군이.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으로서 1번 지역지구입니다. 2번 용도구역 기억나시죠? 용도구역 하면 기억나는 게 개시수도입니다. 그곳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대상이 아닙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대상이 아닙니다. 용도구역을 결정하는 자는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의사,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각각의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자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특광시군과는 서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대상인 용도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얘는 어디와 관계된 사안입니까?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응기십니다. 184페이지에 4번 지정효과 찾으셨죠? 중간에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지정효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1번 심의란 말 보이시고 2번 고시란 말이 있는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이번에 먼저 효과부터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니 효과부터 보셔야 됩니다. 효과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대통령 영인 정하는 범위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만약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면 최대 적용되는 용적률은 얼마이다? 300%입니다. 그런데 이 3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 일부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저 300%의 최대 50%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 50%가 강화되게 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최대 건축 가능한 용적률은 300의 절반인 15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던 동네였다고 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최대 5층짜리 건물까지 건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오직 뭐만 강화시킨다? 용적률만 50% 강화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명령으로 법이 구성되게 되는데 대통령의 명령을 뭐라 한다? 시행령.
장관 명령을 시행 규칙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법률이 가장 상위 법률이고 그 다음이 시행령, 그 다음이 시행 규칙인데 법률에서 저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킬 수 있다. 법률에서 규제 범위를 정해놓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킬 수 있다 했는데 이 건폐율 용적률 외에 갑자기 높이를 또는 건축 제한을 시행령에서 강화시키는 것은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녀분에게 또는 조카들에게 1,000원 주면서 이 1,000원 가지고 오뎅이나 호떡 사 먹어라 이렇게 용돈 주셨다고 하면 그 자제분은 호떡과 오뎅 중에 하나 사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떡을 1,000원씩 사 먹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한 겁니다. 대신 그 자녀분이 저 호떡 오뎅 사 먹지 않고 그 1,000원을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내 생일날 선물 사왔다고 하면 야단치실 겁니까? 칭찬하실 겁니까? 그건 칭찬하겠지만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을 2019년도에 쓰다 남는 돈이 있습니다. 만약 그걸 다 쓰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돈 가지고 뭐합니까? 보도블록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세금 낭비이죠. 그것은 다음에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쓴 것은 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예산 써버리는 게 적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법률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령에서는 이 두 가지 범위에서만 규제 강화시키는 것이죠. 다른 거는 규제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에서는 저 두 가지 중에 용적률,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50% 강화한다. 범위에 적합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50%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 앞에는 용적률만 50%를 강화시키는 것이지 건폐율에 대해서는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건폐율 50% 강화시킨다 이 말 나오면 그 질문은 틀린 겁니다. 시행령에서 강화시키는 것은 오직 뭐만? 건폐율만. 그런데 숫자 나오지 않고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50%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 50% 앞에는 오직 뭐만 와야지 옳은 질문이다? 용적률. 그래서 우리 다시 보시니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 말 빼버립니다. 대통령이란 말 빼버리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숫자 없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질문이고요. 50%란 말 나오면 그 앞에는 오직 뭐만? 용적률. 만약 건폐율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50%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50% 앞에는 오직 뭐만 나와야 된다? 용적률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에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10층짜리가 5층 지어야 되거든요. 찬성하는 분 안 계십니까? 다 똑같은 의견이시라고 하면 주민 의견 정치 할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심각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뻔한 답변만 나오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생략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추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얘는 상황상 잠깐만 하고 끝낼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설 연동제란 말을 잠깐 확인하셨는데요. 개발행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그 허가 요건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면적 요건에 부합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기,
환경. 그러면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 곳에 넓은 대지에 이케아나 코스트코라고 하는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건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 현상이 뻔히 보이죠.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종전에 조건보호가로서 이 도로를 왕복 6차선 도로로 만들면 허가 내줄게. 그렇게 타진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만들고자 하는 분은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 이용하는 차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 잘 될 거라 해서 이 도로 설치를 동의하고 개발행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복 6차선 도로는 그 도로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그 도로 끝나는 곳까지 다 6차선이다. 일부만 6차선이다. 일부만 6차선입니다. 한 100m, 200m만 6차선이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6차선 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100m 정도만 6차선이고 갑자기 또다시 2차선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또 100m 정도 지나고 나니 여기에는 이마트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만 또다시 6차선 도로 되어버리면 어디에서는 병목 현상이 꼭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넓은 도로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동네가 이런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이 집중되게 되면 아예 이곳에 건물 건축하여 사적 이익을 얻는 분으로 하여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곳에 필요한 기반세를 그 개발 행위를 통해 이익 얻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직접 설치하도록 정해놓은 제도가 기반설 부담 구역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중요한 요건으로서 기환경이란 말 기억나시죠? 기환경이란 말 기억나십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환경을 중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전은 건축법이고요. 기환경은 국토계획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저 건물 보게 되면 무엇 보고? 허가 불허 여부 결정한다? 기환경입니다. 안전은 어디에서? 건축법에서. 그래서 건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에서는 안전이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기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이라는 것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은 늘어난다, 감소된다. 늘어납니다. 저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전기, 수도, 도로, 교육, 의료시설, 기반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더 이상 기반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요.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의 건설지역처럼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빽빽히 건물이 들어선 상태라고 하면 도로 확장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 것, 곤란한 지역이 있다면 무엇으로? 개발목표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개발 행위에 따른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데 한쪽만 건물이 있고 한쪽이 좀 나대지로 빈 땅이 참 많은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도로 확장하는 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주상공이건 또는 비도시역이건 관계없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지정한다?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건축물이 늘어나게 되면 건축물이 늘어나게 되면 뭐도 늘어난다? 인구도 늘어나고 저 인구 늘어나게 되면 기반설의 수요가 늘어나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한 것이 기반설 부담 기반설과 관련된 연동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연결된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세종시는 개발목표 관리구역이겠습니까? 기반설 부담구역이겠습니까? 기반설 부담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대한민국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최초 법에 도입했을 때 초기에 한두 번 시험에 나오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만 계속 시험에 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실상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오면 쉽게 맞출 것 같은데요. 요게 이해되셨다고 하면 쉬었다가 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